기준님. 네. 기준님 마스크 좀 이렇게 내려봐봐. 기준님. 네. 아이 나 쳐다봐봐. 쳐다보고 있어요. 아이 선글라스를 끼고 쳐다보는지 어디 보는지 알 수가 없잖아. 벗을 수가 없어요. 어? 벗을 수가 없어요. 벗을 수가 없다고? 네. 왜? 쌍꺼풀 뜯어졌대요. 쌍꺼풀 뜯어졌어? 네. 우리 기준님 제자님이셔? 아닌데요. 우리 기준님 제자님이시지? 제자가 뭐예요? 기준님. 네. 이렇게 모자 벗고 나 똑바로 쳐다봐봐. 모자 벗을 수가 없어요. 왜? 머리도 안 감았대요. 머리도 안 감으셨어? 머리도 안 감고. 우리 제자님은. 네. 어? 네. 우리 제자님은. 네. 이 길을 잘 가시는 분인데. 네. 어떻게 여기 점을 보러 나오셨대? 저가요? 저가요? 여기를 잘 가요? 어떻게 잘 가요? 아니 뭐 신뢰도 잘 모시고. 네. 어, 잘 불려먹는 분이. 저가요? 어. 뭐를 불러가? 뭘 불러요? 배불러요? 배불르냐고? 네. 어, 배가 부르든 뭐 밥이 부르든. 네. 어? 참 신령밥도 잘 드시는 분이 어떻게 네. 여기 와서 점을 다 보셔? 어? 저 전보도 안 오고요. 가슴이 너무 아파가 되고요. 제가 가슴에다 아카전기를 발라야 될까? 마싱을 발라야 될까? 하고 놀러 온 건데. 아, 그러려고 놀러 오셨어? 네. 우리 제자님은 신령님 전에서 네. 그렇게 도와주고 잘 불려먹고 우리 신령님들도 잘 위하고 가시는 분이 네. 아픈 사람들 많이 치유하시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신가 봐. 어? 마음이요? 그래서 뭐, 거기서 아까전기를 발라야 돼? 아까전기를 발라야 되는지 여기다 마싱을 발라야 되는지 몰라가 되고 여기 따라 놀러 언니들 따라 놀러 왔는데 왜 대다라고도 돼요? 대다가 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채씨 기자를 제자님이라고 하시네.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 나를 사랑하는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기자님을 네 제자라고 할 때는 네 제자니까 제자라고 하실 테고 네 예? 네 그러고 우리 제자님 같은 경우에 네 잘 김 사장! 김 사장! 들어와봐. 이분 누구셔? 아시는 분이야?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분이셔? 이상한 소리만 자꾸 삐약삐약 해요. 아니 왜 제자님이 오셔갖고 점을 봐? 나 삐약이도 데리고 오지도 않았는데 자꾸 나한테 삐약삐약 헛소리만 자꾸 삐약삐약 그래요. 누구요? 난 지금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까전기를 발려야 되는지 마승을 발려야 되는지 왜? 나 그거 알고 싶어서 온 거라고요. 아니, 근데 막 머리를 막 머리를 갖다 막 이렇게 하라 그러고 막 마스크를 갖다 벗으라 그러고요. 안까제끼를 바르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저기요 제자님. 네 제자는 아니다. 아니 뭐 금방 대답해놓고 뭐라 하냐 안 해. 누구요? 누구요? 사람이세요 사람. 아니 사람은 사람이겠지. 누구셔? 아니 누구셔? 아니, 저 사람이라고요 사람. 어? 열 사람. 재밌는 사람인데 자꾸 얘기도 돼요. 내가 누구게? 알아 맞춰봐. 나 누구요? 저 아시는 분이요? 내가 어떻게 하다요? 자꾸 나한테 제자 그러니까 내가 누구게? 알아 맞춰봐. 내가 그런 거죠. 얘기 드세요. 제가 마음에 드세요? 제자님 맞지? 어? 맞아요. 아니 제자님 왜 그러는 게 대체? 어? 나한테 왜 그래? 마음에 들었나 보죠. 아. 꽂혔나 보죠. 형님, 누구셔? 걸렸어. 누구요? 모자 벗어봐.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누구셔? 강원 선생님. 강원 선생님이셔? 네. 아 선생님 몇 가지 오천 년 몇까지 오셨어? 아니, 아 연금하시네요. 어. 그 촬영 왔었어요. 어. 천안에. 네, 선생님 저만 한번 보고 싶다고.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이 사람을 만났어요. 아 재밌게 좀 나가지 뭐 이렇게 빨리 맞춰요 겁나게.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자님이라고 하시는데 아우 아니라는 거야. 어? 잠깐만 죄송해요. 아 나 참 진짜 그러면 표가 날까봐 인사를 못했어요. 예 인사 드리셔. 일단 여기서 끝낼게요. 아 나 참 진짜 뭘 끝내 좀 맞춰야지. 뭘 맞춰봐.